Hi guys, 안녕하세요. 렘입니다. 아, 정말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 앉는 것 같아요. 아니, 카메라 자체를 정말 오랜만에 켜는 것 같네요. 제 나름대로 좀 더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생각만 하면 뭐예요? 그냥 한번 실천을 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빨리 새로운 걸 다시 도전하는 게 괜찮겠죠. 그래서 예전부터 정말 생각을 많이 했던 코너이긴 한데, 네, 새로운 코너를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코너 이름은 수요일 4분이고요. 4분 동안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생각을 전할 수도 있고요. 캠핑이나 백패킹에 관련된 정보 혹은 노하우나 팁들을 전해드리는 시간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처음 해보는 건데요. 지금 이게 그리고 첫 촬영인데, 한번 해보죠, 뭐. 네, 처음으로 어떤 거를 이야기를 시작을 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래도 첫 촬영인데 나름 의미 있고 정보가 될 만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백패킹 가면 화장실 어떻게 해요? 라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정말 이 얘기는 질문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4분 시작합니다. 시계. 네, 백패킹을 시작하시려는 분들, 그리고 특히 여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많은 질문을 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볼일에 대한 문제는 백패킹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큰 문제이기는 합니다. 자연을 즐기러 갔는데 저 구석 어디선가 허연 게 보이면 와, 진짜 세상 짜증 밀려오거든요. 아니, 자연을 보러 갔는데 그런 걸 보면 좀 와, 속상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곤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스팟은 이렇게 올라가는 길에는 야, 자연의 향을 느끼다가 꼭 정상에만 도착하면 약간 희한한 이런 냄새가 나는 곳도 있어요. 이건 아주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잘 실천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한 번 더 다짐을 하고, 그리고 모르시는 분들은 이 시간을 통해서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똥밭이라고 하죠, 똥밭. 이게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데, 사람의 배설물은 절대 거름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쓰레기예요. 그냥 배설물이고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자연에다가 남기고 오거나 하면 안 되겠죠. 그뿐만 아니라 허연 휴지까지 남기고 오면 그냥 100% 쓰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을 조심을 해야 되고요. 이게 사람의 기본적인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결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상식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자는 얘기예요. 네, 작은 건 우선 작은 거. 작은 거는 내가 있는 장소, 사람들과 함께 있는 그 장소에서 최대한 멀리 가세요. 진짜 최대한 멀리 가세요. 뭐 낭떠러지까지 가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최대한 멀리 인적이 드문 곳에 가셔서 그 다음에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원래는 땅을 파서 거기서 해결을 하는 게 맞겠지만 현실적으로 좀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해결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보면 얼마 안 가서 좀 그러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좀 보기 안 좋고 냄새도 나고 하니까, 뭐 나중에도 한번 이 LNT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지침을 보면 흙바닥보다는 바위를 이용하라고 하는데,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생각도 있긴 해서 최대한 멀리 가서 해결하면 되고요. 그것도 좀 찝찝하다 하시는 분들은 해피 미니 토일렛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지인을 통해서 알게 돼서 구매를 해서 비상시에 항상 갖고 다니고 있는데, 그게 6개가 한 박스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거를 구매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고요. 큰 거 어떤 게 없는 것과 어떤 게 있는 걸로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구, 장비, 아이템 이런 게 있을 때는 그걸 이용을 하면 되거든요. 첫 번째는 없을 때 역시 아주 멀리 가세요. 사람들 다 보이는 데서 해결하실 분은 없으실 거예요. 아주 멀리 가서 땅을 파셔야 됩니다. 그래서 똥삽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아주 작은 그런 삽이 있는데 권장하는 깊이는 20cm라고 하더라고요. 20cm 이상. 그러니까 아주 깊게 한 이만큼 파야 되겠죠. 판 다음에 거기다 해결을 하시고 잘 묻으신 다음에 돌아오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항이, 거기에 휴지는 같이 버리시면 안 됩니다. 휴지는 꼭 갖고 오셔서 밑에서 버리셔야 되고요. 휴지는 쓰레기잖아요. 영역 표시까지 할 필요는 없겠죠. 도구가 있어요. 아니, 도구라는 말 좀 이상한데, 뭐 아무튼 BP백이라는 게 있는데, 그건 현재 아쉽게도 국내에서 판매하는 곳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걸 비상용으로 항상 갖고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 외에도 이름도 아주 직관적인 응가맨이라는 그게 있습니다. 응가맨. 네, 그거를 이용을 해서 거기다 해결한 다음에, 그게 응고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응고시켜가지고 냄새도 안 나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배변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그렇긴 한데 예. 아무튼 그렇게 우리는 백패킹 가서 화장실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최대한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 꼭 기억하시고요. 그런 불편함마저 감수하고 떠나는 게 백패킹인데 어쩌겠어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배설물은 절대 거름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쓰레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